어떻게 아직도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앞에 박스가 맨날 있어요? 또 왔어? 또 왔어? 아니 아까 이미 몇 개 들여놨는데 한참 남았어요? 아 뭐 필요한 게 계속 생기네. 설거지할 거니까? 네. 아 지인은 벌써 말 돈 거야? 어, 네. 조이가 정말 어려웠는데. 근데 뭔데네? 아니 먼저 나도 된다고 말해줘가지고. 아 진짜? 네, 제가 녹화 되었습니다. 어제 어색하게 같이 퇴근했잖아. 조금 어색했지 솔직히. 아 근데 가면서 좀 친해졌어. 아 지하철 가는 동안 판교에서 양재까지? 기쁜 얘기를 좀 했거든요. 기쁜 얘기? 내가 알기로 황교에서 양재까지 형 한 10분 아니에요? 10분? 15분? 15분 같지. 지 좀 전에 봤어? 그치! 도끼 눈으로. 근데 이거 그 셔츠 논란이 될 수 있어. 이거요? 야 엠티병 옷을 입어서? 어. 아 이거 제가 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뺏었어요. 인정. 정확히는 그 염지병이 안 입는다고 그 회사에 두고 갔지. 아니 아니. 아니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준이가 이상하지. 안 입는다고 아니라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으니까 아. 지 아버지들이라고. 네. 근데 지가 입었네? 내가 입었어요. 아니요 저희 책상 이제 네 개 꽉 찼잖아요. 앞으로도 뭐 사람 더 들어오나요? 또 조립해야 돼? 아니야. 그만하자 이제 조립 좀. 저희가 이제 책상 꽉 찼으니까 저도 사실 진짜 별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지 부모님도 저희가 잘 되길 바랄 거고 주영님 부모님도 저희가 잘 되길 바랄 거고 저희도 다 잘 되길 바랄 거고 고사를 지내려고. 고리타분하다. 고리타분해. 아니, 왜냐면 저희가 다 잘 되길 바라고 구독자분들도 잘 되길 바라니까. 수육에 막걸리. 아 근데 나는 고사 지내는 이걸 잘 몰라. 돼지 머리를 사가지고 돈을 꽂으면 되는데. 그 절하고 돈 꽂고 하는 거야. 그 막걸리 뿌리는 거 아니에요? 뭘 또 뿌려 막걸리를. 그 차 차.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제일 좋은 건 역시 그래도 뭐 컴퓨터는 많고 화면은 다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에 제사상을 차려놓고. 아 차린 것처럼? 어. 화면에 띄워놓고? 어. 고산 나쁘진 않아. 솔직히 나쁘진 네. 않은데 그냥 뭐 어차피 여기서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. 엄청난 형식을 갖추지 말고 그냥 저희가 그냥 좀 해서 할까요? 뭘 돼지머리, 술. 돼지머리인데? 그럼 돈 어디다? 어, 그걸 어떻게 하나? 내가 아니 난 막걸리만 사면 끝나는 줄. 우리는 너무 그러면 거추장하게 대단하게 하지 말고 지희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런 돼지 저금통 뭐 이런 거 같은 거에 꼭 돼지머리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네. 우리가 또 나름 오픈 멤버들이잖아. 네. 오픈 멤버들이니까 커팅식으로. 네. 그럼 뭘 잘라요?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. 자기 혼자만 알고 노끈을 사자. 노끈 커팅을 하자고? 네 어차피 모르잖아요. 그냥 이렇게 자르는 느낌. 아니 그 레이스 같은. 야 때려쳐 때려쳐. 막걸리 사와 막걸리 뿌리게. 아니 근데 태어나서 뭐 커팅식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? 없죠. 지 해본 적 있어? 없죠 당연히. 아니 뭔가 우리끼리 이제 사무실 다 모였잖아.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네 재밌을 것 같아요. 지야 그럼 우리 뭐뭐 사야 돼?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? 근데 시루떡 위에 북어를 명주실로 묶어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북어를 구할 수 있을까요? 아 그쵸? 우리는 그냥 그 모양만 좀 하자.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. 네 떡하고 그 그냥 돼지 흉내낼 돼지 저금통하고 아 이제 가위랑 끈 사면 되겠다. 그거랑 막걸리? 그리고 흰장갑. 아 맞다 막걸리. 아 흰장갑 왜요? 진지하게 하실 거잖아요. 아 이거 진지하게 잘라야 돼서. 네. 근데 그 시루떡 사면 그 시루시루. 아 바닥에 제사 갔다니까요. 아 그럼 이거 사지 말자. 그래 레드카펫 없나? 레드카펫? 아 염지병 여기 계세요. 염지병 안 오셔가지고. 어? 이런 거 귀여운데? 보고 싶었는데. 아니 이게 돼지 아예 색깔로 사죠 그냥. 아 진짜, 진짜 돼지 대신 우리가 하는 거니까. 거예요? 아 그럼 핑크색 사야겠네. 그러니까 아 이게 제일 커요? 이게 제일 크다. 어머 귀여워. 근데 이게 왜 뭐 따져야 돼? 돈을 꽂아야 되는데. 아 여기 콧구멍 그 우리 드릴이 있잖아. 아 그걸 뚫어야겠다. 아 힘든가? 어 이거 남자는 두 개랑 주영이 손짝지. 네. 이거 우린 S로 이렇게 두 개. 아 오케이 장갑 네 개. 아 이 금색이 날 것 같지 않아? 금색이 날 것 같아? 네.
문에만 이렇게 하고 네네네. 딱 들어갈 때 열면서 딱 들어가. 너무 뭐야? 갈비다. 너무 작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. 아, 근데 최대한 싼 걸로 사려고 좀 낭비 같아서. 회사에서 가위 4개 필요 없잖아. 맞아 맞아. 인당 우리는 커팅식 하려고 가위서 여기 있는데? 오. 이거 막 색깔을 여러 개 해가지고. 아니 네. 이게 뭐 커팅식이 뭐 꼭 어떤 끈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정해진 거 없잖아. 네. 그러니까. 이거 좀 있어 보이게 벨벳으로 할까? 네. 원래 보통 한 두세 종류 하지 않아? 네. 한 신한 거 있어야 되는데. 빨간색? 미니색? 이거 뺄까? 좋은 거 같아. 어? 괜찮은데? 괜찮아요? 이거 세 개 묶어가지고. 좋다. 내가 볼 때 이런 거 해야 우리 부모님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? 맞아. 그럼 이제 떡 사러 가야 되나? 떡 네, 막걸리. 떡 막걸리. 아 근데 이거 잘려진 거 사면 안 돼.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아 이게 씹을 떡이야? 아 그래도 있어 보이게 두 개는 사자.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. 근데 요즘 이렇게 고사 지내는 사람 별로 없죠? 많아요. 봐봐. 장수 막걸리 이런 게 좋은데, 그쵸? 네. 아, 장수해야 되니까? 아, 장수 막걸리가 없네. 아, 그냥 우린 영원해야 돼. 장수하면 안 되고, 그, 포레버. 포레버 막걸리 없나? 괜찮지? 의미가 이거. 중요하니까. 두 개에서 이렇게 반반씩 나중에 마실까요? 0.5씩 이렇게? 좋다, 두 개. 이렇게 두 개. 두 개. 네. 뭐 사온 짐 봤어요? 못 봤어. 돼지하고 되게 약간 플라스틱이어도 이게 뚫린다고? 그럼요. 그 나무도 뚫는데요, 뭐. 그 거의 그 코 파는 거 아니에요? 아 이거 누가 했냐고. 내가요. 아 좋은데? 좋죠. 어 좋은데? 됐다. 됐다. 있어 보인다. 근데 그 우리 이거 다 하고 이거 다시 떼는 거지? 아 맞아요. 정리해야 돼요. 막걸리도 한 잔 드리고. 형 근데 요즘은 그 고사상의 아메리카노가. 아 밀레니엄 새로운 시대. 아 이거 맞냐고 이거. 어? 맞아요. 맞아? 네. 어 알았어. 그냥 우리 그 정확한 룰 모르니까 그냥 동시에 한번 정도 하고 그렇게 하자. 따뜻하기로 하는 것 같아. 좋은데? 좋은데? 따뜻하게? 자, 아이고. 아이고. 잘 부탁드립니다. 대박 나게 해주세요. 아이고. 아 돈을 모자야지. 그 베트남 돈 받으시나? 모르겠네. 여기 돼지 분이 그 국제적인 분이라 다 받아요. 어? 노란색 꽂으시는 거예요? 어. 어, 센데? 기부해도 되고. 네. 아, 우리가 써도 되는 거야. 아, 정말요? 어. 아니요, 전 제가 꼽으려고. 꼽은 뭐지? 10만 동. 좋은데? 어. 좋다. 아, 왜 돈이 안 나오지? 1000바트. 어떤데? 세계적인데? 뭐 태국 갔다 오셨어요? 아니 돈이 옛날에 바꿔놓은 게 세계적인데? 있더라고. 좋다. 좋다 좋다. 것 같아.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. 파이팅. 아니 이거 많이. 철령이도 와야지. 우리 다음. 그 언브로큰의 어떤 미래를 위하여. 어? 미래를 위하여. 자 이제 시작합니다. 하나 둘 셋. 아 좋다. 아직 못 잘랐어. 잘랐네. 왼손으로 원래 가야 되지 않나? 형 원래 이거 박자 맞고 그다음 박수 아니에요? 아 수고하셨습니다. 아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파이팅. 이것도 한번 해요. 좋다. 언브로큰 화이팅. 올릴까? 내릴까? 내릴까요? 내릴까요? 내가 언브로큰 하면 화이팅으로 내리죠. 언브로큰 화이팅! 오케이. 좋았어. 아주 어색하고 오늘은 일 안 하고 이것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다들. 누가 붙였지? 뒤처리가 더 일이야. 아니 유리에